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소속과 직함이 약간 바뀌셨네요. 뭔가 네.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네, 뭐 그냥 뭐 네. 교육 관련된 일을 좀 하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주 금요일날 뵙는 분이지만 네. 약간의 좀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미국 최근에 오늘 뭐 부채 한도에 대한 네. 이야기는 그래도 조금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완전히 저희가 낙관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뭐 그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지금 잘 얘기가 되고 있다. 뭐 주말에 좀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던 게 있었고 공화당 쪽에서도 뭐 그 부도는 없을 것이다. 뭐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기대감들이 그저께 어저께 미국 증시를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기 타결 가능성은 아직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글쎄요, 뭐 이건 저만의 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말에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굳이 이걸 왜 일본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기 타결이 된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인가.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물론 증시가 못 올라간 약간 억눌렸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조정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이미 이것은 잘 해결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계속 내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기 타결이 된다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지금 FOMC 의원들이 몇몇 의원은 조금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내비쳐지면서 지금 패드워치에서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원래는 15% 20% 초반이었었던 것이 한 46%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이번 주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고 한 열흘 사이에 미 상하원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마무리된다라면 오히려 지금 경제지표 어저께도 보면은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게 2주 전인가요? 특정 지역에서 청구 건수가 갑자기 늘어났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부정수급자가 있었다 하면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실업 청구 건수가 다시 줄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겁니다. 물가는 여전히 아주 낮은 편은 아니고 그러면은 오히려 6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수요일, 목요일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60일선을 월요일에 이탈할 뻔 했었죠. 했다가 이제, 60일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아쉬운 감은 있지만 어찌되었든 60일선 이탈했다가 좀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 2,550포인트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뭐 최대 다시 한번 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뭐 직전 고점대, 4월 고점대 2,580포인트 때까지의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850포인트, 한 60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모멘텀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식 비중이 많으시거나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락은 안 나오지만 횡보 혹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좀 현금화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추세가 아직은 완벽하게 상승 전환됐다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추세가 좀 힘든 종목군들 아직은 바닥에서 좀 맴도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좀 비중을 줄이신 전략을 다음 주까지는 갖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맴도는 업종이나 종목들 어떤 것들? 뭐 대표적으로 뭐 건설주 같은 경우죠.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기업들 이번 상승기 전혀 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이라면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음번에 좀 6월 달이든 6월 중순 이후에 좀 시장이 좋게 흘러갔을 때.
좀 주도주를 좀 주도주로 변화시키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또 2차 전지라든지 미국은 어쨌든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엔비디아가 어저께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로봇이나 AI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권들이 아직까지는 조정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권들이 좀 기술적 반등을 준다라면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모두 다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12나노급 DDR5 제품 양산에 성공을 한다 했다라면서 주가가 좀 뭐 주가라기보다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작년에 보면은 그 노트북, 데스크탑 쪽은 DDR5가 적용이 되는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서버 쪽에서는 이제 인텔이 신제품을 거의 1년 지연시키면서 올 초에 신제품 출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반영이 되는 게 아마 지금부터일 거예요. 보통 이제 상반기 이후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DDR5가 서버용 DDR5가 조금은 매출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또 AMD 관련해서 좀 테스트도 거의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업황이 좀 좋아진다라면 앞으로의 DDR5로 전환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좋든 싫든 많든 적든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그중에 한 70% 가까이는 삼성전자의 쏠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5천억이 넘는 주식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줬는데 그중에서 3천억 정도 이상이 삼성전자 그리고 1,200억 이상이 하이닉스에 집중됐다는 것이죠. 이 두 개 기업을 빼고 난다면 한마디로 다른 기업은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삼성전자의 누적 그 올해 순매수 금액이 7조 원이 넘습니다. 뭐 조금 지나면 8조 원에 육박할 정도라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뭐 주가는 어느 정도 작년 혹은 올 초에 가격이 저점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너무 선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구재 소비는 여전히 좀 줄어드는 부분들, 뭐 스마트폰이든 PC든 이런 것은 계속 줄어드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AI로 인해서 뭐 서버 투자가 뭐 늘어날 것이다.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는데 아직 공격적으로 투자를 어디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좀 몰려있는 부분들인데 하반기에 경기가 만약에 좀 안 좋아진다라면 정말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면 이런 투자도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재고자산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재고자산만 50조가 넘는다고 하죠. 물론 상당 부분은 DDR4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건 DDR5라고 본다라면 뭐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재고자산 50조라는 건 절대 적은 금액의 수치는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먼저 주가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번 분기가 그러니까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업황 바닥이 확인된 이후에도 주가 상승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혹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부 소부장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제한적인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HPSP 같은 기업들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차트를 좀 본다라면 좀 바닥에서 그러니까 단기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조금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 오늘 아까 방금 앞에서도 뭐
그 차량용 그 레벨 그 폰가요? 뭐 그 시험 운행을 잘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매크로를 사실 뛰어넘는 게 종합상사주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LX 인터내셔널을 뭐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담았더라고요. 네. 뭐 일단 버핏이 일본 상사주에 대해서 엄청난 매수세를 좀 보여줬었죠.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일본의 그 니케이 지수도 지금 3만 포인트가 돌파가 되면서 올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좀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상사주들도 조금 시장에서는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상사주들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좀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업황은 예전만 못해요. 2020년, 21년 업황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때는 뭐 이미 트레이딩이라든지 혹은 뭐 수출 이런 물동량이 상당히 엄청나게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은 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보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에너지 안보의 인식 증가로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사주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 거는 광산 개발 쪽인 것 같아요. 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트레이딩이라든지 이 개발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많은 이런 그 상사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쪽 업황이 안 좋게 되면은 같이 휩쓸려서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좀 덜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조금씩은 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GS 글로벌이 최근에 보면은 한 2,000원대 바닥을 다지고 3,000원대 이상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당히 그 포스코 그룹에서의 어떤 그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사업 변화, 여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역시 한 3만 원 돌파가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면 뭐 지난 그 4월 달 고점 한 3만 5천 원대까지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오신 GS 글로벌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GS 글로벌 역시 마찬가지로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횡보세를 보여줬거든요. 3,200원대에서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이 자리가 어저께 돌파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수준에서 본다라면 4,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